안녕하십니까. 퀀텀뱅크의 제프 킴입니다. 오늘은 SBA Disaster Relief Program과 또 SBA 웹사이트에 대해서 지금 이제 4월 19일 여러 가지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만 잘못된 인포메이션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확실한 인포메이션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은 Disaster Relief Program에 대해서 SBA가 네 가지 프로그램을 프레젠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너무 많이 지금 바뀌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4월 19일 현재 제일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들입니다. 처음에 이제 SBA는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PPP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ID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Express Bridge Loan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네 번째가 SBA Debt Relief. SBA Debt Relief는 지금 이제 SBA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.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PPP는 지금 이제 4월 16일 날 자 돈이 다 3.77 billion이 착정이 됐었는데 4월 16일로 다 돈이 펀딩이 디플리트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SBA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신청을 안 받는다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Congress에서도 다시 이 펀딩을 착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인준을 받으면은 금방 다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서는 계속 SBA 애플리케이션을 이 PPP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퀘스천을 이제 제가 듣는 거가 이제 어떤 분들을 위한 거냐. 근데 이게 이 PPP는 employers, business를 하시는 분들, 고용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, 고용주들이 이 payroll을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. 그래서 전부 보시면은 우리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일단 돈은 고용주에게 가게 됩니다. 그리고 4월 13일부터는 1099 employee들하고 그리고 이제 self-employed들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SBA가 employer하고 self-employed에 대해서 다른 definition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1099 받으시는 분들도 4월 13일부터는 파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. 그리고 이제 PPP는 뱅크하고 딴 이 인스티튜션을 통해서야만 SBA하고 뱅크 하기 전에 또 이 PLP를 갖고 있는 딴 오래된 회사들 회사들을 통해서만 PPP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체 프로세스가 이것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신데 신청을 하고 얼마나 빨리 돈이 나오느냐. 근데 보통 이거를 두 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 재무장관이 나와서 아침에 신청하고 오후에 돈 받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을 빨리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주는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돈이 얼마나 나오느냐. 이건 이제 PPP 프로그램은 monthly payroll의 두 배 반입니다. 그러니까 두 달치 반에 대해서 두 달치 반에 대한 monthly payroll이 이제 75%를 이루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mortgage payment 건물이 있다거나 business 이름으로 건물이 있어서 mortgage payment 하시는 거 아니면 lease payment 하시는 거 그리고 또 utility 내시는 거 이 공과금이죠. 이런 거 내시는 거가 이제 25%를 이루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보통들 이 프로그램이 payroll protection program이라고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이 payroll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한국분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그러시지만 그래가지고 많은 포션을 25% 더 이렇게 mortgage payment이라든가 lease payment이라든가 utility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거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PPP는 한 번밖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하실 때 페이롤에다가 요 나머지 세 가지 요 몰기지라든가 또 리스 페이먼이라든가 유틸리티 돈 내시는 것들 이런 걸 꼭 포함을 시키시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PPP는 이게 성격은 론이라고 돼 있는데 론으로 주고
그다음에 그 탕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처음부터 이제 그랜트라고 나오질 않은 이유가 이 론을 돈을 받으시고 펀딩을 하신 다음에 8주 후에 그 페이롤이 나갔다는 거, 그리고 내가 그 이제 받으신 분들이 그 왜 이 돈을 어디다 썼다는 거, 이거를 그 8주가 지나고 그다음에 그 은행에다가 다시 또 서밋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러면 은행이 그 손님한테 서류를 받고 60일 안에 이 forgiveness를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거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전체 노트를 사인하실 때는 이 이제 페이먼은 6개월 후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돈 펀딩 받으시고 그 8주 후에 그 저 이제 그 페이롤 같은 거 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은행에서 한 두어 주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제 페이먼 한 번도 안 하시고 그 탕감이 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2월 15일 2020년에 operation 이 business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. 그래서 2015년 2월 저 2020년에 business를 안 하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문을 닫으셨다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이 저 qualify가 안 됩니다. 제일 큰 조건이 2015년 2020년도에 그 business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.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저 딴 SBA loan document에 비해서는 굉장히 streamline이 그 굉장히 간단한데요. 일단 이제 그 두 페이지짜리 application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에다가 account를 내겠다는 그 세 페이지짜리 account business account를 내겠다는 전체 이 loan application은 다섯 페이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ID 카피 넣으셔야 되고 그 저 corporate document들 뭐 article of incorporation이나 operating agreement 같은 거 그리고 이제 941을 그 quarterly report 하시는 거죠. 페이롤을 2019년도 941 네 장 그 네 쿼터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그 1사분기 첫 분기 그 941도 카피를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payroll ledger 그 2019년도에 이렇게 그 employee들 이름 있고 전체 pay가 얼마 나갔고 그리고 이 저 이 withholding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employer가 그 contribute 하는 portion이 뭐 그 FICA나 그 social security나 뭐 그 Medicare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state에서 내는 income tax withholding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도 state이나 local tax는 이게 또 다 그 add back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payroll expense에 대해서 그 디테일하게 payroll ledger가 꼭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monthly loan statement 하고 그 다음에 lease invoice 하고 utility bill 은행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달치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그 지금 4월 19일 현재 그 PPP가 그 다 펀딩이 끝이 났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나간 펀딩으로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 4월 19일 오늘 현재는 이 돈이 그 펀딩이 전혀 없습니다. 그 돈이 다 나가 디스버스가 된 거고 그리고 전체 이 처음에 이제 그 3월 27일이죠. 캐릭터가 그 시작이 돼가지고 이 버짓이 상정이 된 거가 377 billion이 그 저기 어프루블이 났습니다. 그 중에서 지금까지 4월 19일까지 342 billion이 어프루브가 됐고요. 근데 어프루브가 된 거하고 돈이 나간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. 그래서 이제 그 342 billion이 다 어프루브이 났고 그다음에 이 숫자가 지금 이제 160분한테 론이 나갔습니다. 1.6 million 론이 나갔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주별로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이 나갔고요. 33.4 billion 그 다음에 텍사스, 그 다음에 뉴욕, 플로리다, 그리고 일리노이 이 순서입니다. 제일 많이 이 인더스트리별로 보면은 제일 많이 론이 나간 부분이 이 컨스트럭션 론입니다.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션 론에서 그 4.44 billion 그게 이제 그 13% 전체 펀딩이 나간 거에 13%가 되고요. 근데 이제 우리 그 저 한인 여러분께서 많이 하시는 비즈니스들 식당이라든가 뭐 식당, 호텔, 리테일 비즈니스들 이렇게 그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accommodation인데 이 accommodation industry는 지금
그 론이 나간 게 그 161 그 요 정도밖에는 론이 나가질 않았고 근데 이제 그 30빌리언이나 론은 나갔죠.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지금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. 그 전체 이렇게 그 구성으로 보게 되면은 론만한테 때려서 그 15만 불 아래 있는 으로 나간 돈이 이게 이제 그 중소기업이 되겠죠. 정말 true definition이 될 텐데 중소기업들이 나간 거가 74%가 중소기업으로 나갔고 나머지 이제 26%는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 큰 회사들이 돈이 나갔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중에서 그 6빌리언이 이게 은행의 fee로 나갑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 전체 돈 나간 거에 377빌리언에서 6빌리언이 6빌리언 이 자체는 많은 거지만 전체 cost로 보면은 딴 SBA 론에 비해서 그 저 딴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손님들에게 직접 그 좀 그 저 혜택이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는 이 세 번째 SBA Express Bridge 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이거는 지금 저 그 여기 보시는 대로 Express 그 SBA하고 Express 론 relationship을 갖고 계셔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저 이걸 안 갖고 계시면은 뭐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그 up to 25,000불까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그 저 이거는 이제 펀딩이 사흘 안에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저 전체 돈 나간 거가 Express Bridge 론은 그 저 EIDL 그 이제 그 또 설명을 드릴 텐데 EIDL의 포트로 거기 한 부분으로 론 어마운트가 측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SBA Debt Relief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SBA Debt Relief는 이건 이제 그 SBA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SBA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을 이것도 이제 4월 15일부로 이게 또 바뀌었어요.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그 7A나 504나 마이크로론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그 SBA에서 론을 앞으로 6개월 동안을 페이를 하겠다 이렇게 그 조항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저희가 그 은행에서는 그 SBA로부터 공문을 받은 게 4월 16일 날 날짜로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PPP나 EIDL 이렇게 전체 이 SBA Disaster Relief 프로그램이 다 저 측정이 된 게 그 4월 15일 날 파이널라이즈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또 이 저 Debt Relief를 받으실 때는 손님들이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그 지금 이제 그 SBA에서 은행하고 automatically 그 올해까지 그 돈이 나간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인트레스트는 그동안 이제 6개월 동안 페이먼을 안 하시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그 측정이 된다는 측정이 된다는 거. 그래서 그 이 론 페이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괜히 안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그 계속 이제 그 괜히 또 이자만 내시게 되니까 이거는 그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.